자, 수방 고교 기본 편상 2.0 유닛 28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on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다이얼을 미리 먼저 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breed는요, 부모새가 read, 갈대 속에서 새끼를 낳다, 그래서 낳아서 기르다, 낳다, 기르다는 뜻이죠. 자, read란 단어를 몰랐다면 breed를 통해서 또 하나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노트의 의미는 노트 위에 보통 메모하고 기록하죠. 그래서 메모나 기록이란 뜻이 노트. 이게 기본음이고요. 노트 위에 그린 음표를, 자, 노트 위에 이렇게 음표를 그립니다. 음표를. 노트 위에 그린 음표를 주의 주목하다. 이런 뜻이죠. 노트, 기록, 메모, 음표, 주의 주목하다. 본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첫 번째, triumph of steady effort. steady effort, 꾸준한 노력의 triumph. try가 노력하다죠. 자, 노력한 위에 엄청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죠. 승리. 그래서 triumphant 하면 승리를 가져온. triumphant. triumph. 두 번째, attack an enemy. 적을 attack하다. 어서 태클 걸며 적을 공격하다 해서 공격. 자, 동사로는 공격하다, 명사로는 공격. 그래서 attack. 수비하다, 방어하다, 반대말은 뭐죠? defend죠. defend가 수비, 방어하다. attack. 그 다음, bleed. 자, bleed at the nose. 코에서 bleed 하다. blood가 피라는 명사죠. 이게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다는 뜻이죠. 피 흘리다. 피 흘리다, bleed. 그 다음, breed doubt. 의심을 breed 하다. 부모새는 read, 갈대 속에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 그랬죠? 그래서 낳다란 뜻이네. 첫 번째 의미. 의심을 낳다. 자, 의심을 낳다니까 비유적인 의미죠. 그래서 의심을 생기게 하다니까 야기하다. 낳다, 야기하다는 뜻입니다. breed. 자, 두 번째 breed의 뜻이죠. breed animals, 동물을 breed 하다. 부모새는 갈대 속에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 있죠. 그래서 두 번째 breed는 기르다란 뜻입니다. breed. 그 다음 note. 자, note, play 연주하다. high and low, 높고 낮은 note를 연주하다. note. note는 note 위에 메모, 기록을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의미는 메모, 기록. 두 번째 의미는 note 위에 그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앞에서 그렸죠? note 위에 그린 음표를 주의 주목하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뜻이었습니다. 됐죠? 우리가 얘기하는 공책은 이거죠. 노트북. 물론 노트북 컴퓨터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공책이었고요. 노트북. 노트는 메모 기록, 그 다음에 음표, 주의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트. 그 다음 동사로 노트는 note that situation change. situation, 상황이 change. 변한다라는 것을 note마다 주의 주목하다라고 배웠었죠? 메모 기록, 그린 음표를 주의 주목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주의하다 또는 주목하다. 주의 주목하다. note. 그 다음, no read. noted. no read environmentalist. 환경론자입니다. 어떤 환경론자일까요? 노트가 주목하다는데 ED는 봤다의 의미거든요. 뭐냐면 이거죠. amazing과 amazed 있으면요. 이게 놀라움을 주는 받는 아이고 판이 아슬아슬하네요. ING는 놀라움을 주는 ED는 놀라움을 받는 자, 능수등용에서 나중에 챙기게 될 텐데 어쨌든 ING는 주는 ED는 받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짜잔. 그래서 ED는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 자, 주목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니? 잘 알려지니까 유명한, 잘 알려진 이런 뜻이죠. 유명한 환경론자. No read. 그 다음
initial. Initial. The initial stage. 어떤 단계일까요? 자, 키구초라는 말의 initial. 머리 글자는 바로 처음의 글자인 K가 이니셜이죠. 이니셜이란 말 얘기 많이 하죠. 어떤 기사가 났을 때 연예인 이니셜에 뭐 K, G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니셜은 처음의, 초기의 이런 뜻이 이니셜입니다. 이니셜, 이니셜. 그 다음 피리, 피리, feel, 느끼다. For her, 그녀에게, 그녀에 대해서 피리를 느끼다. 자, 피리를 불며 구걸하는 소녀에게 뭘 느끼다? 연민을 느끼다. 또는 뭐 유감을 느끼다 해서 연민, 유감. 피리, 피리. 그 다음 스피드 리뷰 들어갑니다. Try, try. 노력하죠. 노력하다가 엄청난 뭘 거둔다고요? 승리를 거둔다. 승리. Attack. 어서 태클 걸어 하면서 공격, 공격하다. 자, 반대말은 뭐 있죠? 수비하다는 defend. 수비, 방어하다. Lead. bleed는 blood, 피에서 나온 동사 형태죠. 피 흘리다. breed는 read가 갈대 있죠. 부모새는 갈대 속에서 새끼를 낳다, 새끼를 기르다. 자, 문제를 낳으면 문제를 야기하다라는 뜻이죠. note. note는, 자, 이 note에 메모를, 음표를 메모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메모나 기록이란 의미가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note이 음표죠. 음이나 음표를. 그 다음 세 번째가 주의 주목하다. 자, note에 메모상으로 그린 음표를 주의 주목하다. noted. 주목을 받아서 유명한. initial. 자, 글자의 initial은 처음의 글자죠. 그래서 처음의, 초기의. 피리. 자, 피리 불며 구걸하는 소녀에게 연민을 느끼죠. 연민, 유감,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